하나 넣어주면 애가 벌떡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진짜로. 그 진짜야? 예, 네, 진짜예요. 그 정도로 몸에 좋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데려가면 이제 식사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점심 때는 낙지를 좀 한번 먹고 낙지 유명하죠. 네, 세발 낙지. 네. 낙지에 보통 이제 보면 이제 해산물들에 많이 들어있는 타우린,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관절 건강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네, 네. 기력을 보충해 주는데도 도움이 되죠. 낙지 무슨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무래도 말이죠. 이 네. 청정적인 목포 앞바다의 갯벌에서 나는 낙지는 네. 타우린 성분하고 네. 히스티딘이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히스샴샴 성분하고 네? 그 히스티딘 성분이요. 아~ 네. 낙지는 다리가 몇 개죠? 세발 낙지는 다리가 몇 개일까요? 저희가 뭐 질문 드렸잖아요. 네. 다리 몇 개? 뭐 몇 개 있어요, 걔네들. 예. 오늘 여러분들 드실 거는 8개짜리로 제대로 돼요. 아, 나온다, 나온다. 이번 주 관절 건강에 좋은 첫 번째 재료는 목포의 대표 진미 세발낙지입니다. 쫄깃한 식감으로 여러 음식에서 존재감을 톡톡히 뽐내는 낙지는 히스티딘과 타우린 등 칼슘의 분해와 흡수를 돕는 아미노산이 풍부해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해주고 특히 뼈 건강에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 타우린 성분과 히스티딘 성분이 듬뿍 들어있는 우리 낙지. 데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목이요? 낙지 수육. 낙지 수육. 낙지 수육은 싱싱한 낙지와 채소, 소고기를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요. 살짝 데친 낙지와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양파, 당근, 오이 등 연골과 뼈 건강에 좋은 채소들을 새콤한 양념에 버무립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는 알맞게 구워 불향을 입힌 다음 새콤하게 무친 채소 위에 낙지와 함께 얹어 먹습니다. 소고기는 낙지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신체 근육량 유지를 돕고 근손실을 막아 면역력을 높여줘 낙지와 함께 먹으면 관절염에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유, 네. 잘 먹겠습니다. 와우, 이걸 같이 섞어 먹으라고요? 하나씩 얹어서. 자, 드세요. 소고기와. 아, 나 이거 처음 먹어. 먹쇠. 소고기와 낙지와. 먹쇠, 먹쇠. 어디 한번 먹어보세요. 먹공. 소고기 낙지를 같이 넣어서 들어가자마자 맛있어. 어때? 낙지 맛이 어때? 너무 맛있어. 아, 어때? 여기 데치는 게 말이야 또 다른 데 데치는 거 달라. 탱탱한 낙지 살이요. 그지? 예. 오, 이거 안 들어가. 맛이 달라요. 이게 달라. 신선한 낙지는요. 먹다 보면 빨판 부분을 씹으면 어덕어덕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이 빨판이 되게 쫄깃쫄깃하네. 또 소고기도 고소하네. 고소해. 나왔다. 은혜미 나왔습니다. 자, 신발낙지.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낙지 회냉면은 손으로 반죽한 면을 뽑아 차가운 물에 헹궈 식감을 살려주고 사과, 배, 양파, 마늘 등을 곱게 갈아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달콤하고 칼칼한 양념장과 산낙지를 얹어 함께 먹는데요. 낙지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어 노화 예방에도 좋은 음식입니다.